안녕하세요.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. 오늘은 천연 여성 청결제 만들어 볼게요.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, 또 라벤더 에센셜 오일,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, 티트리라고도 합니다. 이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합니다. 저울을 이렇게 0으로 맞춰 놓고요. 또 종이컵을 저는 오늘 썼어요. 그래서 육하 추출물을 계량합니다. 14g 정도 넣습니다. 자, 육하 추출물은 천연 거품제예요. 육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육하 추출물입니다. 지금은 또 로즈 워터, 자, 꽃물을 계량합니다. 66.5g을 계량합니다. 로즈 워터는 향이 참 좋아요. 얼굴에 그냥 미스트로 뿌려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육하 추출물과 로즈 워터를 섞어줍니다. 다음에는 글리세린 넣어줍니다. 글리세린 3.5g. 자, 보습작용을 합니다. 3.5g 정도 넣어줍니다. 조금 넘어갔는데요. 그리고 섞어줘요. 주걱으로 잘 섞어줄게요. 또 에센셜 오일 두 방울씩, 라벤더 두 방울. 그리고 또 프랑킨센스 두 방울 떨어뜨리고요. 마지막으로 티트리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. 그래서 거품 용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물론 용기랑 모든 이렇게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는 사용할 도구들은 소독을 미리 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여성 청결제가 만들어졌어요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.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? 자, 거품 용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, 자,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서
여성 청결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